오늘 말씀은 조금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 집중해서 함께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트라우마입니다. 이 트라우마,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누려고 하는 이 트라우마는 뭐냐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 없이 저장되어 버린 기억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기억들을 들춰내서 예수님은 전 인격의 모든 영역,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그 모든 순간이 다 은혜로 기억되고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린 복음 만난 이후의 기억들은 은혜로 해석하기도 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그 이전의 기억들 있잖아요. 그 이전, 예수님 만나기,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기억들, 저장된 기록들, 이 기록들은 정확하게 예수님과 은혜로 결론과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채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한숨으로 끝나는 얘기들. 그때는 복음을 몰라서 그랬어. 이런 식으로 한숨으로 끝나게 되어버린 기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릴 도 없고 그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진짜 용하고 와, 이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야, 이 진짜 이거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뢰감이 팍 갈 때가 있습니다. 느낄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내가 얘기하지도 않은 다른 증상들을 콕콕 집어낼 때입니다. 여기 아팠으면 아마 이런 증상도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콕콕콕 집어내면은 와, 이 사람 진짜 뭔가 아는 사람이구나. 신뢰감이 그냥 무한 신뢰가 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막 제안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의사 선생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냥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무한한 신뢰. 다 집어내니까. 예를 들면 두통이 너무 심해서 갔는데 난 그냥 머리가 아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축농증이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인을 딱 찾아내고 실제로 그걸 치료했더니 두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냥 의사를 향한 무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과 증상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거기 안에 내부적으로 그걸 유발시키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의사들이 보통 하는 치료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신뢰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신뢰가 안 되고 뭔가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짚어내는 족족 틀릴 때. 여기 아프죠? 아닌데요, 안 아픈데요. 여기가 아픈데요. 여기 누르면 분명 아플 텐데 하나도 안 아픈데요. 막 아프죠. 왠지 아프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뭐 아픈 거 그렇게 세게 누르니까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뭔가 느낌이 좀 그냥 막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리고 증상 자체만 가지고 누구나 해줄 법한 이야기 할 때요. 나도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해줄 때요. 발목이 아파서 와서 부어서 왔는데 발목이 왜 이렇게 부은 줄 알아요? 발목을 다쳐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나도 알아요. 내가 다쳐서 왔으니까. 그럴 때 신뢰가 잘 안 돼요. 뭔가 자꾸 의심하게 되고 이거 맞아요? 이거 지금 넣는 거 맞아요? 막 이렇게 확인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찾아든다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인 증상에 대한 진단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생채기가 나서 여기다 데일밴드 붙여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표정이 너무 어려워서 괜찮아 위로해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게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진단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치 데일밴드 붙이고 파스 붙이듯이 드러나는 증상과 현상에 대해서만 자꾸 조치를 내려주니까 영적인 원리가 하나도 실제가 안 된 것 같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왜 자꾸 이렇게 어렵지? 생활에서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지지? 라고 하는 이 영역을 단지 왜 이렇게 다 자꾸 늦게 일어나고 게으른 것 같지? 일찍 일어나. 아니 그걸 누가 몰라서 그래요? 누가 몰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잠이 안 오는 사람한테 자!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자. 그게 됐으면 잤지. 아무 생각 안 하고 잠들 수 있는 거였으면 잤지. 근데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 원인,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제시하긴 하는데 자꾸 데일밴드 붙여주기 식의 표면적이고 가시로 드러나는 증상과 현상에 대해서만 자꾸 진단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진단을 자꾸 받다 보니까 신뢰감이 안 생기죠. 정말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에 나를 확 갖다 맡길 만한 신뢰감이 안 생기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듣고 갔는데 다시 또 그냥 그렇게 돼버렸잖아. 원래대로 돌아가버려. 이러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심령 안에 있는 아주 깊은 영역에 있는 원인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져요. 말씀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파스 붙이듯이 데일밴드 붙이듯이 취급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영역에 있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어져서 이 영역을 찾아주세요. 이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 이 원인으로 빨리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고 고쳐나가실 때요, 이 원인을 찾아내세요. 원인을.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보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신앙의 상담이지만 이러한 신앙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문제들의 대부분의 경우는요, 현재의 증상과 현상으로 보면 지금 일어난 일 때문에 그걸 어려워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트라우마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많아요.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기억들이요. 잘못된 기억들, 그리고 좋지 않은 기억들. 요 기억들이요, 지금 현재 반응하는 내 반응에 플러스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워요. 그럼 지금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왜 그렇게 막 더 격하게 여기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냐면, 이전에 복음이 적용되지 않았었던 기억들 있잖아요. 트라우마, 이전에 겪었었던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에 의한 기억들이 이 사람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을 지금의 상황에서 대하는 게 아니라, 어? 얘 하는 거 보니까 나 그때 무시하던 놈들이랑 똑같이 하는 것 같네. 무시하는 게 아닌데, 어, 제 예전에 나 이렇게 무시받았었는데 이 무시하는 것들이랑 똑같이 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 있었던 분노가 동일하게 이 사람에게도 향해지니까 과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이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흥분을 하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당황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자극을 주긴 했는데 이 사람이 뭘 상기시키겠냐면 이전의 기억, 트라우마, 그걸 다시 상기시켜버린 거예요. 그때의 분노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이상하다, 나 복음을 알았는데 왜 이러지? 나 복음을 듣고 깨달았는데 나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렇게 고민하고 방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안에 트라우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요, 과거에 경험했었던 위기나 공포와 그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겪는 증상을 말해요. 이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은 상처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학 용어로는 외상을 이야기하지만 심리적인 영역에서는 정신적 외상, 그러니까 영구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면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나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단지 어떤 두려울 만한, 어떤 굉장히 충격을 받을 만한 공포의 상황을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관계 안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상처들도 이야기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어떤 관계 안에서 받아놓은 상처가 있는 거죠. 이게 트라우마로 잘못된 기억,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겨져서 새겨져 있어가지고 장기 저장이 돼요.
장기 저장이. 그래서 그 이전의 기억, 예수님이 같이 기억되어 있지 않은 그 내용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느꼈었던 분노, 감정이 오늘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꾸 신앙 안에서도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반응하지? 아, 복음의 능력이 없나? 복음으로도 안 되는 게 있나 보다. 이런 결론이 자꾸 가는 거예요. 아, 이건 복음으로도 안 되네. 이렇게. 복음을 아는데도 관계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복음을 아는데도 어떤 상황이 너무나도 두렵고 그래서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만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이 복음이 적용되어야 하고 실제가 되어야 하는 그 영역에 실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요, 복음은요, 그냥 포괄적으로 야, 너 죽었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전 거는 완전 기억이 리셋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든지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요, 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든 영역들 안에 복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어지길 바라세요. 지정의 이 모든 영역에 복음이 정복되기를 바라세요. 복음은요, 마스터키입니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주어진 거예요. 이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뭐 안 받았다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주신 거니까. 그 키를 들고요, 우리가 우리 삶의 안에 있는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찾아다니면서 다 열어 제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정복과 같아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의 주인을 이스라엘로 명의 이전을 해놔셨어요. 분명히 이미 말씀으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포괄적인 약속이 있었고 이건 이미 성취된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두 눈 시퍼렇게 가나안 거민들이 남아있어서 그들이 그 성취된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정복해 나갈 때마다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이미 이루신 말씀을 모든 영역에서 누릴 수 있었어요. 정복하는 이미 주신 약속은 보장되어 있고 승리는 마스터키로 주신 거고 가서 취하는 만큼 네 땅이 될 거야. 네 땅이 되면 그 안에서 약속하신 성취를 볼 수 있고 말씀하신 약속을 누릴 수 있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 키를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절로 되어지길. 냅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복음이 무능력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걸 열어제낄 수 있는 마스터키를 넘겨주시고 너가 지성의 영역에 복음 들고 들어가서 정복하고 내 거 되고 복음으로 완전 정복돼서 거기서 은혜를 누리고 감정의 영역도 찾아가서 마스터키로 돌려서 문 활짝 열고 거기도 은혜로 정복해버리고 그래서 이 모든 영역이 감정, 지성, 의지가 복음으로 장악되어버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현상과 증상에만 집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 화나네? 화내면 안 돼. 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네? 미워하면 안 돼. 왜 미워하지? 미워하니까. 이 태도에 원인을 파악을 못한 채 증상 가지고만 싸우는 바람에 에너지는 에너지로 똑같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서 우리의 신앙이 재미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세요. 약속을 들고 이 약속이 진짜 약속인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요단강 한 바퀴 차박 들여다보고 여리고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돌고 나서 왕 무너지는 거 보면 야 되네. 아이 형. 그 다음에 가나안 안악 자손들 뭐 커 보이든 뭐든 상관없어. 다 열리는 거니까 그냥 다 갖다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드러나는 증상이나 현상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증상이 나타났어? 또 드러나야 될 게 있나 보다. 또 정복해야 할 땅이 있나 보다. 이렇게 나가야죠. 이렇게. 사단에 턱 죽어야 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원펀치 쓰리강냉이를 날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 영역을 계속 붙들고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누리는 삶 가운데로 못 나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이전의 기억들이 생각나갖고 그 상황 앞에서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반응하지? 나 왜 이런 정서가 나타나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나는 복음을 모르나 봐. 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나. 이렇게 만들어서 못 누리게 만들어.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정확하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럼 그걸 발견 현상과 증상으로 자꾸 넘어뜨려서 더 못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있지 말고 이미 승리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원펀치 쓰리 강냉이 네 말 안 듣는다 이렇게 딱 거기에다가 딱 깃발을 꽂고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끼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끼리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이 자꾸 혈과 육으로 싸움의 대상을 돌려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들과 권세자들하고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에너지로 서로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너 봐, 너 그때 그 괴롭히던 애랑 똑같이 반응하자.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 저는 그놈이랑 똑같은 놈이야. 그러면 그놈에게 느꼈던 분노가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묶고 더블로 가 정서예요. 묶고 더블로 가 정서로 확 갖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막 헤어나오질 못하고 막 어려워지는 거 있죠. 우리는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야 할 에너지를 엄한 대로 돌리려는 사단의 수작질인데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죠. 근데 이 원인을 찾아 복음의 모든 영역에 실제가 되는 일이 진짜 어려운 게요. 복음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마다 실제가 되면요. 사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교묘하게 장난질을 해요. 이 트라우마를 발견하는 일이 매우 쉽지 않고요. 또 발견하고도요. 마음이 없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신의 트라우마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자꾸 별것 아닌 일에도 자꾸 트라우마를 방패 삼아서 자꾸 그 뒤로 숨을라 그래요. 이게 때로는 유용하게 잘 쓰이거든요. 내 연약함을 합리화한다거나 내 잘못을 덮으려고 할 때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좋은 유용한 방패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자꾸 나에게 불리하게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요거 먼저 드러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드러내면은 뭘 분명히 잘못해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 좋은 기억이 막 너무 아프면 그걸 자꾸 해집어내지 말라고. 그걸 건들지 말란 말이야. 나 아프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온갖 슬픈 막 온갖 비운의 막 남주인공이 돼가지고 이걸 방패로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알고 있는데도 분명 이거 원인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할 생각이 없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은 트라우마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요. 알려줘도 인정을 안 해요. 문제는. 남들은 다 아는데 지만 몰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가령 반복적으로 어떤 사람과의 마찰이 일어나는데 이전에 경험했었던 나쁜 기억들, 트라우마, 무시받거나 외면받았었던 기억들 혹은 나의 똑부러지게 말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성격으로 인해 이용을 당했거나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거나 부모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이성의 불건전한 생활로 상처를 받았거나 깨진 가정 등 분명 트라우마, 좋지 않은 기억들이 사람들에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온 시기, 질투나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어떤 상황, 특정 상황에 의해서 건드려져서 지금 이 분노가 갑자기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어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억들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눈이 뒤집히고 이렇게 화가 난 건 네가 지금 잘못해서 그런 건데 날 이렇게 반응하게 만든 상대방의 잘못인 거죠. 끌어오르는 이 분노를 똑같이 표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복음이 말하고 있나요? 근데 왜 우리는 복음을 알았고 했는데 그 영역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냐? 복음이 적용된 적이 없는 이전의 기억이 소환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고 그 좋지 않은 기억들의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벌써 찾아오시겠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기억들을 찾아내서 자유를 거기다가 선포하셔야 돼요. 자유를 선포해야 돼요. 더 이상 그 기억에 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유의 선포요.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그 기억을 이제 놔주셔야 돼요. 자꾸 그 뒤에 숨으려고 하는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그 기억을 붙들고 내가 불리할 때마다 써먹으려고 했었던 방패로 삼지 말고 그 기억을 놔주셔야 돼요. 흘려보내셔야 돼요. 풀려 있었던 거예요. 이미 복음으로 풀려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걸 놔주셔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억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 좋지 않은 기억들을 좋지 않은 기억으로만 저장해놓고 있으면 오늘의 은혜를 누리는데 자꾸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무시받았던 그 무시한 자들을 놓아주셔야 돼요. 날 실제로 무시하던, 실제로 두드려 맞고, 실제로 내게 폭력을 행사하던 그 사람을 놓아주셔야 돼요. 내 기억에서. 실제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셨으면요. 그 상처가 이미 치유되었음을 선포하신 채로 다시 기억이 저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저도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했고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수가성 여인이요. 근데 묵상 중에 이 수가성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좀 보게 됐어요. 새로운 영역을 좀 묵상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그 수가성 사람들을 이방인 지금 개취급을 하면서 피해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피해 다니던 여자였어요. 완전 최악 중에 최악인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수가성에서조차도 비난받던 여자였어요. 얼마나 노골적이었으면 그 성에서 왕따가 되어서 자신을 싫어하고 무시받고 비난하는 게 느껴지니까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올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근데 이 상황 안에서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을까를 조금 미루어 짐작해봤어요.
짐작해 봤더니 이런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젊어서는 무릇 여러 남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만큼 아주 세속적으로 외모나 몸매나 이 모든 것의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세속적이었던 여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혼을 다섯 번이나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여자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근거로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어요. 그 모든 결혼이 실패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받고자 했었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너덜너덜해진 몸뚱이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과 눈총만 남게 되어진 거예요. 이건 아마도 수가성 여인 안에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예요. 낙심할 대로 낙심해서 사람에 대한 깊은 배신감, 그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경계심, 삶에 대한 의욕 상실, 아주 깊은 생채기만 남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 트라우마 안에 갇혀 살았어요. 혼자 물을 기르러 계속 나오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그 트라우마로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살긴 살아야 되겠으니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된 그 여인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이 트라우마 안에 갇혀 있었는지 날선 경계심으로 예수님을 밀쳐내려고 해요. 이 사람은, 이 남자는 또 나에게 뭘 요구하려고 할까? 다른 여타 다른 남자들처럼 똑같이 그러는 거 아닐까? 물을 달라 했더니 유대인이 여기까지 와서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등등 예수님을 아주 날선 경계심으로 밀쳐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화 속에서요, 그 여인의 트라우마를 건드려서 들쳐내세요. 너 남편을 내게 데리고 와라. 그 트라우마를 건드시는 거예요. 번뜩 생각나면서 나 지금 남편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결혼 다섯 번 했는데 지금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네가 네 기억을, 잘못된 기억을 아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셔서 뭘 바꿔주시냐면 그 여인의 잘못된 기억 속에서 예수님이 그 트라우마 안에 들어가세요. 그 기억 속으로. 모든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 뒤집어 놓으셔야 되겠으니 그 트라우마를 은혜로 바꿔버리세요. 여자야, 너 받고자 했었는데, 그런 사랑 받고자 했었는데 너 계속해서 요구를 받았었지. 너 요구만 받았었지 계속. 근데 난 진짜 너에게 주려고 왔어.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난 진짜 너에게 주려고 왔어. 난 너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 진짜 너가 구하던 그것, 나 그거 주려고 왔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모든 사람이 너에게 요구하기만 하고 이용만 했었지 난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사람들은 다 그랬어. 또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걸. 그 기억 속 안에, 트라우마 안에 예수님으로 다시 결론이 맺어져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사람들한테 뛰쳐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그 수치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군지 말해주는, 나 메시아를 만났다고 가서 막 외치는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온 줄 아세요? 예수님으로 다시 저장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기억들이 예수님으로 다시 저장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 사람들은 다 그랬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실제로 이용만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좋지 않은 기억 속으로 그냥 결론 내려져서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 새롭게 저장할 수 있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 좋지 않은 기억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그 영역에 예수님이 복음 되셨을 때 그 트라우마가 치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은혜가 은혜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이 복음이 되어지는, 오늘을 새 생명으로 살아갈 힘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가능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놓아주셔야 됩니다. 놓아주실 때가 되셨어요. 제가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